그를 처음 만난 건 올겨울 사상 초유의 한파가 닥친 날입니다. 숨만 쉬어도 얼어붙을세라 두꺼운 옷으로 온몸을 잔뜩 무장해야 했던 그날, 하얀 고무 신발 안에 얇은 옷차림으로 인파 속을 달리는 그가 눈에 띕니다. 매서운 추위 따윈 상관없다는 듯 어딘가로 달려가는 남자. 다름 아닌 세종대왕 동상 앞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세종대왕 앞에 선 남자. 이 시대에 살던 사람이 모두가 대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력을 이루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그가 향한 곳은 인근의 한 사당인데요. 진지하게 제례를 치르는 남자. 대체 누구한테 이토록 엄숙한 자세로 절을 올리나 했더니 그 정체는 바로 시조 단군, 세종대왕에서 단군 왕검까지. 왜 이토록 위대한 분들을 아련하러 다니는 걸까요? 단군하면 홍인감 제사의 그 높으신 뜻이 둘을 통할 수 있는 세계를 그에겐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남자는 무엇이 그리 더 급한지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사찰. 이번엔 부처님입니다. 이 한반도 통일대업을 일으켜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그의 바람은 거창합니다. 통일의 대업부터 인류 역사의 미래까지 고민하며 날마다 광화문을 누비는 이 남자. 궁금합니다. 칼바람을 가르며 남자를 이토록 뒤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선생님, 그 겨울에 이거 뭐 안 추우세요? 맨날 이러니까 또 추워. 맨날 이러신다고요? 얘기 좀 하시면 안 돼요? 네, 아 이제 바빠가지고. 아 뭐가 이렇게 바쁘신데요? 국가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 할 일이 있어가지고. 국가에 대해 생각하신다고요? 국가에 대한 생각에 멈출 수 없다는 남자.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깊은 뜻을 알 리 없겠죠. 그게 좀 허름하게 입고 다니시니까 좀 기인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인 같다? 약간? 기인 좀 이상한 사람을. 노인 택배. 노인 택배? 예, 네, 나는 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왜요? 예? 네? 왜요? 맨날 그 뭐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의 말처럼 그는 정말 뭔가를 배달 중인 걸까요? 양손 가득 짐을 들고서 한겨울 얇디얇은 고무신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남자. 자, 어디 그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곧장 데스크로 향하더니 뭔가 용무가 있는 듯 확인을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곳에 무슨 일정이 있는가 본데요. 그건 제대로 가동하면서. 남자가 들어간 곳은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강연장. 그래서 북한 그 기술진들이 다소 무거워 보이는 강연장 분위기. 북핵 문제와 통일에 대한 심각한 주제가 오가는 토론회 속에서 남자는 묵묵히 지켜봅니다. 우리 대사, 우리 외교관들은 그런데 어째 심오한 표정과는 달리 격식 있는 토론회에서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 그는 정말 나라의 중대사에 대한 관심과 걱정에 이곳을 찾은 걸까요? 얼마 지나질 않아서 갑자기 빠져나오는 남자. 아하, 토론회 자료를 챙기는군요. 그런데 내가 여기 지금 약 횟수로 이제 5년 들어가요. 아. 그럴 때부터 지금까지 보기는 했죠. 여름이고 겨울이고 안 바뀌어요. 아 그래요? 오로지 구원만. 떨어지면 막 실로 꿰매잖아요. 그래갖고 저금했거든요. 남자가 이곳에 나타난 지도 벌써 수년째라는 겁니다.
그 사이 풀어헤친 긴 머리도 옷차림도 바뀐 적이 없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세미나 진짜 많이 다니시나 봐요. 이분은 우리 5개 가면 이분 10개 이상 가요. 뭘 광화문 도사님. 광화문 도사님? 네. 일대에선 도사로 통한다는 남자. 그는 정말 돌을 갈고 닦는 도사라도 되는 걸까요? 그를 따라다닌 지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드디어 그의 하얀 고무신이 멈춰섰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또 오셨군요. 네, 네. 이제 쉬시나 봐요. 한참 계속 뛰어다니시더니. 뭐 가는 길인데 잠깐 뭐 앉아있다 가려고. 바쁜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한숨을 돌리는 이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신고 가는 건 아니지만 뒤밖에 고무신 또 따 신는 이유가 있으세요? 수행 하나 있으면 기 땅 기운을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데 이게 바닥이 약기 때문에 땅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라지만 그의 발은 온통 성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입고 있는 옷도 자세히 보니 이곳저곳 해진 부분을 실로 얼기설기 엮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흑백의 조화를 이룬 패션. 왜 이렇게 계속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이게 나는 그냥 단순하게 옷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이제 이걸 뭐 물론 복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까치 옷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까치 옷이요? 네, 까치 옷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 인민족에서 까치의 터세 아니에요? 터세고 네.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나도 우리 이 민족 국가에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내 나름대로 허허, 이 남루해 보이는 옷은 까치를 연상시킨다는 건데요. 에이, 내 나름대로 도를 닦는 거지. 공부하는 거 하나의 이제 아이템이 하는 뭐냐면 이제 축기에 축기. 기운을 모으는 거라고. 기운을 모은다고요? 네. 그에게 공부란 곧 기운을 모으는 일이랍니다. 하하, 그래서 그토록 위인의 길을 얻으려고 길을 쓰고 광화문 거리를 쏘다닌 걸까요? 어딘가 이해하기 어려운 남자의 말. 그 기운을 다 모아서 어디다 쓰고 싶은 걸까요? 그런데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만난 모양입니다. 이거 어디 있는 거지? 도사님에게 노트를 보여주더니 뭔가를 은밀히 메모하는 두 사람.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노트에 적혀있는 건 바로 세미나 일정표. 시간, 장소, 주제별로 꼼꼼히 정리돼 있는데요. 그런데 뭐예요? 선생님 뭐 이렇게 세미나 정보들 공유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저 뭐야 네. 이름 없는 저기 신문사 기자들요. 아 네네.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필요한 처리도 잘 듣고요. 세미나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달려가는 남자의 열정에 정보를 건네는 이들까지 등장했을 정도인데요. 자, 이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뛸 시간입니다. 서울 전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열리는 여러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선 이렇게 달리고 또 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마다 하루 살기에도 바쁜 이 세상에 남다른 행색으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고무신 도사. 수많은 세미나를 찾아다니며 그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늦었는지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에잉? 세미나 참석은커녕 자료집만 받고 그 길로 줄행랑. 더 중요한 세미나가 겹쳤던 걸까요? 시험이 좋아요. 네. 네, 이곳에서도 역시 자료집만 받고 발길을 돌리는 남자. 그렇게 그의 세미나 순례는 계속됐는데요. 고무신에 불이 나게 달린 결과 하루 동안 다닌 세미나는 무려 5개.
가는 곳마다 남자의 행동은 매 한가지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자료증 받으러 가세요. 강의를 하세요? 네, 강의를 하세요. 자료증 받아요? 네. 쉬면은 그냥 자료만 가져가세요. 자료증 네. 가지고? 보물처럼 자료집을 챙겨간다는 건데, 겹치는 세미나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란 불가능한 일. 그럼 포기할 법도 하거늘 악착같이 찾아가서 자료집이라도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웬일로 미술 전시회를 들렀습니다. 이곳에서도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자료집은 예, 가져가셔도 돼요. 아, 예. 그의 두툼한 가방 속이 궁금해지는데요. 얼마나 모았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 시민대학 이제 진비록이라고 이제 유성용 서해 유성용 그 종류도 가지가지. 아, 이것들이 강연. 뭐예요 이게? 고대 역사 연구의 핵심 쟁점. 아,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라는 이제 책인데 이제 책을 주어서 고맙네. 이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고 제너럴리스트인데 예,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예, 신선 노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 나름대로 또 그 그리고 또 요새 그 융복합시대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하나로 통습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일명 융복합식 공부를 위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료를 수집한다는 겁니다. 다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버릴 수가 없지. 이건 뭐 남한테는 그게 하나의 휴지 조각이 될지 몰라도 나한테는 다 귀중한 거라고. 그의 가방에서 유독 눈에 띄는 낡은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볼 수 없는 남자의 시계. 이제 이 시계도 이제 하도 급... 이 시침이 없잖아. 근데 뭐 내가 일부러 내가 이게 몇 번 떨어진 게 깨지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느꼈어. 이게 이 시침과 분침이 없은 게 무한대로 시간이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시간, 무한 시간에 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의미를 지향한 거지. 이 자체 문양은 예를 들어 기독교의 그 십자가라든가 불교의 만자라든가 모든 우리 문양, 태국 문양이 되니 다 그것을 여기다 포함시킨 거예요. 사방이 다 뻗쳐 있잖아. 네. 뻗쳐 있다는 것은 바라는 우주 중심이 중심과 그 쉽게 말 바운더리 테두리를 다 예? 다 포함한다는 그런 그 이게 여기서 무한대로 뻗쳐갈 수 있는 거지. 남자의 시계는 바늘을 잃었지만 그는 정작 무한대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의 시간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 선생님 댁이에요? 네. 아, 여기 고시텔? 뭐 임시 와 있는 거지 뭐. 짐이 꽉 차가지고. 뭐가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아이고, 누가 세미나 도사님 아니랄까봐 방 안에도 온갖 자료들이 가득한데요. 아니, 한쪽 벽면에 이게 또 뭔가요? 예수님? 부처님? 하하, 이러다가 천지신명님 다 부르겠습니다. 하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 세계적인 밴드 비틀즈까지. 그런 기운을 모으는 거지. 아인슈타인은 뭐 여기 누가 이제 아인슈타인 되네 진짜. 그런 이제 기운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는 거야. 온갖 위인들이 그의 작은 방 안에 다 모였습니다. 거기다 세상만사 고민과 철학이 담긴 세미나 자료까지. 이게 다 자료집인 거예요? 그렇지. 다 싸우신 네. 게? 이게 뭐 이제 그 요새 보는 거 그런 것만 우선 놔두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다? 본 것은 다 묶어다 뒤에다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장소가 꽉 차니까 옮길 거 옮겨야 돼. 또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쭉 쌓여있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자료집이에요? 기운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남김없이 보관 중이라는데요. 지친 몸 누일 자리조차 없는 작은 방. 그래도 그에겐 이곳이 위대한 인물들의 기운이 샘솟는 생각의 방입니다.
기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을 것을,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 훈련을 안 하면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네? 유상. 유상? 유상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선비가 이제 장세꾼 노릇 한다 그 뜻이지. 수많은 생각과 고민의 흔적들. 책이 Cognitive Linguistics 담화, 대화라고 담화 인지 복합적인 게 어느 책을 구했는데 영문도 술술 읽어내려가고 어려운 말들도 거침없이 내뱉는 남자 힘든데 어느 기분이 되는 거니까 알 쪽 같은 돈이 들어가지 한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거 이게 갖다 버리면 이게 저 뭐야 저 고무장 가면 이 몇 푼이나 받겠어요. 그 돈도 아니지 그건 그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고 또 다 이용 가치가 되는 걸 내가 또 모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용하느냐 똑같은 물건이라도 이제 뱀 먹으면 독이 되고 뭐 소가 막 우유가 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는 이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시각으로 나 보는 게 아니고 내 시각으로 이걸 보는 거니까. 그는 어쩌면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페다고지? 이제 아동교육 페다고지하고 이제 안드로고지하면 성교육이라고 하고 이제 이름이 있어요. 제다고지 알듯 말듯 그가 내뱉는 말들 근거 있는 얘기들일까요? 고무신 도사의 말이 사실인지 검증에 나선 제작진 확인 결과 딩동댕 허투루 하는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쪽으로는 그 태평양이 있고 서북쪽으로는 대륙 유라시아 앞으로 아시아라고 하지 아프리카 아시아를 합해 앞으로 아시아 공자님이 12호에 지우학하고 30에 이립하고 40에 부록하며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스났다 그리고 70에 정신들 부릴 거라고 물리학, 지리학, 유학까지 고무신 도사의 끝없이 넓은 지식 대체 그는 어디서 뭘 했던 사람일까요? 광화문을 달리기 전 젊은 시절의 남자는 어땠을까요? 아니 제3자가 볼 적에는 좀 특이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전에 뭐 좀 강의도 좀 했고 대양부 성균관 대학 나오고 와 근데 그가 명문대 출신으로 닥식한 사람이라는 것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어째서 허름한 옷을 입고 강연장을 떠도는 처지가 된 걸까요? 그 성품 때문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다음 날 또다시 시작된 도사님의 세미나 순례 오늘 이곳에서 열리는 강연은 다소 수준이 높은 인문학 강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료집부터 챙깁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강연장으로 불쑥 들어섭니다. 설마 했더니만 정말 자리까지 제대로 잡습니다. 눈빛을 보니 이제야 좀 도사란 말이 어울리는군요. 오늘의 강연 주제는 미국의 문화. 단순합니다. 별이 50개 있는데 이건 미국이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각 주마다 보면 강연이 시작된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굳게 닫혀 있는 그의 자료집. 아니 그렇게 챙길 때는 언제고 왜 덮어두었나 했더니 하하. 자료집뿐만 아니라 눈꺼풀까지 꾹 닫고 있는 고무신 도사. 혹시 기라도 모으시려는 건가? 아니, 저 지금 졸음은 아니겠죠? 아이고, 오늘 강연 제대로 듣긴 했을까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 미국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네, 미국이 이제 왜 강한가?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 하나의 주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아니고 독립국가라는 독립국가 뜻밖에도 강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무신 바람으로 어려운 강연을 찾아다니는 이유, 그걸 알아야 남자의 비밀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를 둘러싼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바로 그 명문대, 우리는 그곳에서 40여 년 전 풍운의 꿈을 안고 입학했던 젊은 시절의 그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학비 문제로 끝내 졸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날 힘없이 꺾여버린 날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학년까지 빼기에 학교 공부를 안 했어요. 그 이상은 뭐 책 봐봐야 하나 재미가 없어요. 이미 다 아니까. 학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전혀 다른 말을 꺼내놓는 남자. 그도 한때는 꿈이 있었을 겁니다. 젊은 날을 뒤흔들었던 일들이 뭔지는 몰라도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포기한 채 홀로 되는 삶을 택한 남자. 아직도 배우는 일을 손에서 놓을 순 없지만 사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그리 녹록하진 않습니다. 그를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수소문 끝에 가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 있었는데. 지방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는 남자의 형. 동생에 대해 묻자 순간 수심이 가득합니다. 아, 우리 집안에서는 큰 기대를 했었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참 기대에 못 미치게 그냥 폐인으로 됐다시피 했지. 그러니까. 어릴 적엔 유복했던 남자의 집.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한순간에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남자를 각별히 더 아낀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명문대생의 삶을 뒤로하고 깊숙이 숨어버린 남자는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사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명석했던 동생이기에 아버님, 그러면은 형은 변해버린 동생의 모습이 그저 낯설고 안타깝기만 한데요. 찾아오는 건데 이런 꼴이니까 좀 답답해서 나중에 연락할 때 오라 이거야. 그런데 찾아가도 못 오고. 가족들과의 연을 끊은 지 오래된 남자. 변해버린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데요. 며칠 뒤 남자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산을 오릅니다. 어머니를 모신 묘소. 돌아가신 지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간 한 번도 찾아와 뵙질 못한 게 죄스럽기만 한데요. 어머니께서는 뭔가 큰 뜻을 이루고 죽을 고생을 다하셨습니다. 어머니. 그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 걸까요? 장어머니를 그 평생에 그 고생만 시켜드리고 내 서울을 하시면 이제 집을 장만하면 어머니를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참 좋은 구경을 시켜드렸는데 구경고사하고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셔서 그것이 그냥 가슴에 못이 베껴가지고 세상 좋은 구경은 다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마지막을 함께하는 일뿐이었는데요. 그렇게 어머니가 떠나가신 후 남자의 가슴 속에 박힌 어머니의 유언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나한테는 신앙이란 말이야. 그러면 네가 할 대로 해봐라. 그 대신 절대로 너는 큰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만 명심하라고 그러시더라고. 너는 타고난 운명이 그런 일을 하러 태어났으니까 절대로 기죽지 말고 세상에 보람된 일을 하나 하고 가라. 명문대생이란 이름을 뒤로하고 광화문의 거리를 떠돌기까지
굴곡진 삶에서도 그가 놓을 수 없었던 단 하나. 세상에 큰 일을 하겠노라는 어머니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늘 시간 속을 바삐 달리는 남자. 허나 고장난 시계처럼 어쩌면 그는 그 시절 젊은 날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뜻을 이루지 못한 남자는 덧없이 흘러간 그 청춘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형이 어땠냐? 잘 지냈냐?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무슨 일? 무슨 꼴이냐? 이런 동서라네. 고우신도 지금 건강 관리를 네가 잘하고 발발 잘해야지 이게 뭐냐 행세가? 그러니까. 형과 동생의 만남 얼마 만인지 모릅니다. 고무신이 영 못마땅한 형은 기어코 약국에 들릅니다. 동상 예방 연구 있으세요? 동상의 동생 예방이요? 예. 어디지 보자. 아니 뭐 괜찮은데 뭐 자꾸 바른다 그래. 아니 그만 말고 그만 말로 돼. 그저 집에 가서 보관 잘해서 두고두고 파도 하는 없어. 그건 그 두고 추위로 온통 튼 동생의 발등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은 형. 발등 괜찮아? 아 그건 아무 상관. 왜 이토록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 맨날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여기 들어가서 먹을 그런 기회가 없어. 동생의 깊은 상처를 어떻게 어루만져야 하는지 형은 잘 모르겠습니다. 발등에 연고를 발라주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형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고 하시면 건강 빼고 없나요? 건강하라고? 네, 건강하라고 빼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형이라 그런지 그걸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고맙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보면 좀 짠하겠지.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시간. 더 얘기하고 싶어도 차가 얘기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하여튼 너 좀 신경 써라. 도시할 때 다음에 내려가서 건강해. 때로 우리는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들을 만나지만 눈여겨보질 않으면 그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수련이란 어떤 거예요? 이제 내가 연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남겨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해야 된다. 그는 오늘도 젊은 날의 꿈을 마주하기 위해 그 거리에 서 있을 겁니다.